사람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결정부터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무수히 찾아옵니다. 당신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택하셨나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은 아마도 논리적인 분석 없이 대개 감에 의해서 결정하였을 겁니다. 감에 의해서 선택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큰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기술, 즉 논리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책 탄탄한 논리력은 논리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결정장애를 없애는 8가지 논리 도구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최선의 선택을 내리게 도와주는 3가지 선택의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술. 선택지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만들어라. 선택지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객관적인 숫자로 바꿔놓고 보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두 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을 판매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인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가장 최선의 선택일지 모를 때 눈에 보이는 수치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두 명의 후보별 성과를 제품 지식, 대인 관계 능력, 실적 위와 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눈 다음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겨봅니다. 여기서 A 후보는 제품 지식 2점, 대인 관계 능력 3점, 실적 7점을 받았습니다. B 후보는 제품 지식 5점, 대인 관계 능력 2점, 실적 6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합니다. 판매팀장에게 중요한 만큼 각각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총 가중치 100% 중에서 제품 지식 20%, 대인 관계 능력 30%, 실적 50%로 설정해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각의 등급과 가중치를 곱하여 나오는 값을 모두 더하여 합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A 후보는 제품 지식 2점 곱하기 20%는 0.4, 대인 관계 능력 3점 곱하기 30%는 0.9, 실적 7점 곱하기 50%는 3.5가 나왔기 때문에 합계는 4.8입니다. B 후보는 제품 지식 5점 곱하기 20%는 1.0, 대인 관계 능력 2점 곱하기 30%는 0.6, 실적 6점 곱하기 50%는 3.0이 나왔기 때문에 합계는 4.6이 됩니다. 합계를 비교하면 A 후보가 판매팀장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점수로 보면 두 사람이 비슷해 보였지만 직책과 업무에 맞는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치로 계산하니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술, 매트릭스의 마법을 이용하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대개 명확한 업무 순위를 정하지 않고 허둥지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처리하기 바쁠 것입니다. 따라서 정작 급하거나 중요한 것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낭패를 보거나 종종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 일의 효율은 향상되고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되는 매트릭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는 두 가지 항목을 또 다른 두 가지 항목과 대조한 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가능성이나 결과를 다 함께 정리해 놓은 도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다음과 같이 네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조된 상품의 품질 검사, 상품 광고 아이디어 연구하기, 상품 카탈로그 파일 만들기, 공장 담당자와 생산 일정 짜기, 위 네 가지의 일은 전부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이때 매트릭스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표를 다음과 같이 가로축을 중요한 업무, 사소한 업무로 나누고 세로축을 긴급한 업무, 긴급하지 않은 업무로 나눕니다. 그리고 1번 칸에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업무, 즉 두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는 업무를 적습니다. 2번 칸에는 사소하지만 긴급한 업무를 기재합니다. 3번 칸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업무를 기재합니다. 4번 칸에는 사소하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업무를 기재합니다. 자, 그러면 매트릭스 도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업무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매트릭스 도표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순위대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기법은 어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한 논리 도구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기술, 효용성을 따져라. 효용성 분석은 효용성과 확률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효용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얻을 가능성이 큰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좋아하는 직업에 무작정 도전한다면 그 직업을 얻지도 못하고 무한정 시간과 노력만 축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운 청춘을 덧없이 소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데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작곡가에 도전한다면 그건 아까운 세월만 낭비하는 무모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직업을 얻을 가능성은 아주 크지만 자신이 정작 그 일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역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효용성 분석의 기술은 아주 유용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향후 도전할 수 있는 세 가지 직업의 선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행 작가, 외교관, 일반 회사원. 먼저 여행 작가는 당신에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원하는 직업이어서 효용성, 즉 원하는 정도를 100이라는 수치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글 쓰는 재능을 생각해보면 그 직업을 얻을 확률은 희박해 보여 작가가 될 확률은 10%라는 수치로 판단했습니다. 여행 작가, 100 곱하기 0.1은 10. 여행 작가라는 직업은 효용성 수치의 확률을 곱해서 10이라는 기대 가치가 산출됩니다. 외교관은 당신에게 만족도, 즉 효용성이 70이며 될 수 있는 확률은 40%로 정했습니다. 외교관 70 곱하기 0.4는 28. 외교관은 28의 기대가치가 계산됩니다. 일반 회사원은 당신에게 만족도, 즉 효용성이 40이며 될 수 있는 확률은 50%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회사원 40 곱하기 0.5는 20. 일반 회사원은 20의 기대가치가 산출되었습니다. 위에 세 가지 도전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군 중에서 기대가치가 가장 높은 직업은 외교관이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외교관의 길에 도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렇게 효용성 분석이라는 기법은 효용성과 확률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누군가를 설득하여 협상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논리력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탄탄한 논리력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며 때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협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소문이나 거짓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즉, 논리란 복잡한 세상에서 더 똑똑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기술인 셈입니다. 책 탄탄한 논리력은 설득, 협상, 주장, 요구, 선택의 순간에 꼭 필요한 탄탄한 논리력을 키우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논리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결정장애를 없애는 8가지 논리 도구, 그 외에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재미있는 퀴즈를 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 논리의 틀이 잡히는 쉽고 실용적인 논리 입문서입니다. 왜 같은 말을 해도 내 말은 먹히지 않는지 고민되거나 논리가 필요할 때마다 자가짐을 느끼는 이들, 자신의 말과 글과 생각이 좀 더 스마트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